90년대 와가지고는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물량 면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중국에 가본 선수들은 다시는 가기 싫어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계도 다르고 중국은 또 너무 모르고 해서 결국 선수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올 수밖에 없고 대우조선 해양에서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건호익 전무입니다. 최근 몇 달 연속 저희가 세계 1위 수주를 탈환했고 연말께도 수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위시해서 현대, 삼성, 전 세계 LNG선 건조는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LNG선 친환경이 왜 각광받냐 그러면 액화천연 개선은 제조 과정에서 부속물을 다 제거를 합니다. 미세먼지도 절감이 되고 이산화탄소도 일반 기름 대비해서 23%나 절감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마이너스 163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기를 회에 저장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군요. 옛날에는 일본에서 주었던 모스타이고 구형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멤브레인 타입으로 부르는 배로 와가지고 전체를 딱 맞게끔 도배하듯이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카고 용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만들었던 것보다도 비용 면이라든지 건조 기간 면이라든지 품질 면, 운반 효율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를 제패하게 됐고 현재는 일본과 중국이 또 우리 기술을 따로 올라 그러지만 성과 면에서나 건조 기간 면에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용접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대규모의 블락을 만들면 레고처럼 조립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오랜 동안 전 세계에서 50% 이상의 선박 점유율을 유지를 해왔는데 그러다가 90년대 와가지고는 한국이 기술력이나 수준 면에서 일본을 이기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조선순위 1, 2, 3, 4, 5, 6, 7위 조선소가 전 세계 조선소 1위에서 7위까지를 석권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도 모든 중국 화물은 중국 배에 운반을 한다. 캐치플레이즈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해서 가장 낮은 레벨인 뭐 벌크선이라든지 탱크선에서 잠식하기 시작하고 물량 면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게 되는데 한 번 중국에 가본 선수들은 다시는 가기 싫어하는 그게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품질과 납기 이게 다 또 코스트 문제거든요. 2억 불, 3억 불 되는 배를 투자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워낙 항로에 맞는 최적의 배를 원하는데 한국이 유리한 것은 이런 플렉시빌리티 이걸 이용해서 일본보다도 고부가 선박을 갈 수 있던 배경이 되었습니다. 북극에 엄청나게 많은 가스와 오일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17만 3천 큐빅미터의 LNG선을 운반할 수 있는 쉐빙 LNG선을 건조해달라 고민 끝에 저희가 총 15척을 수주를 했는데 전 세계 누구도 믿지를 않고 저거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엄청나게 배상금을 물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지만 오히려 계약보다도 빨리 저희가 딜리버를 했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런 기술을 삼성에 도입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부심이고 푸틴 대통령도 이건 북극에 대한 하나의 역사였다. 친환경과 아울러서 스마트화는 거슬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베이스로 인공지능까지 도입을 해서 배 자체가 똑똑해지면서 점차 이제 무인화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각 부품들에 나오는 센싱을 모아서 이 배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고 배가 아닌 육상에서도 이 배의 현재 컨디션이 어떻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특히 K-YARD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전체에 이런 장비에다 센싱을 해서 설계와 생산까지 아우르는 게 K-YARD고 스마트 10YARD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10YARD가 되면서 다양한 선박의 설계 및 건조, 변모없는 이 물류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선박은 어떤 모습이냐? 물론 스마트화 되고 친환경이 되겠지만 이걸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2020년대를 오면서 또 하나의 관건은 어떻게 좋은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조선 침체기를 거치면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다른 분야로 가든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선박은 이제 단순한 그 물류를 나눈 게 아닙니다. 선박 건조 기술, 설계 기술에는 상당히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단순한 사양 산업이 아니고 최첨단을 갈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란 것은 바다가 있는 한은 영구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주들이 첫 번째는 한국을 찾아와서 좋은 배를 짓기를 원하는데 굳건한 기술 개발과 아울러 고급 두뇌들이 조선업계에 남아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미래는 끝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